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무소유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무소유 아시죠? 무소유. 법정 스님의 저서 중에 하나죠. 무소유. 이 책이 여러분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 알고 계시죠? 권장 도서고, 책은 정말 좋습니다. 책은 정말 좋아요. 책의 내용도 좋습니다. 굉장히 그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저자분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죠. 뭐 이제 현재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리고 뭐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뭐 물건에 집착하지 마라. 다 가지려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책에 나오거든요. 무소유에 대해서. 책의 내용은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만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까 방송하면서.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 스스로 하자면, 무소유한 우리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무소유만 한다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요. 너무 단도직입적인 말인가? 그렇지 않나요? 저는 무소유가 좋은 거긴 한데, 이걸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할 필요가 없어요. 과연 여러분, 무소유 책을 읽는 사람 중에 정말 다 무소유할까요? 정말 다 무소유할까? 솔직히 엄밀히 말하자면, 단한 명도 없어. 나도 읽었지만. 그러면 소유한다는 게 잘못된 걸까요? 일단 물건을 소유하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 본능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물을 가지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거. 단지 이제 그 소유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죠. 내 능력으로. 내 능력에 맞게 조절해야죠. 내 능력에 맞은 상태에서 소유하는 거는 정말 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소유하지 마는 게 아니라 소유해야죠. 왜냐, 물건 소유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정신이 좋아도, 저 말이 좋아도, 무소유 정신이 좋아도, 정말 무소유하면, 삶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다 도인이 되라는 건가? 다 우리가 이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 정신은 좋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무슬유. 삶이 허무하다기보다는요, 삶이 너무 이제 좀 피폐해지죠. 아무것도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에 지금 여름인데 굉장히 더운데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도 없어요. 창문도 없어. 그런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그 뭐,
얇은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어요. 거기 자라고 하면 잘수 있겠어요? 무소유잖아요. 무수의 정신을 발휘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고통이죠, 여러분. 잠이 안 오고 목이 안 뜯긴데 그게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소유하고 집착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돈을 막 함부로 쓰고 자기 소비 관리 조절 못하고 이건 정말 나쁜 거죠. 근데 소유하지 않는 게 좋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것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돼요. 인간이란 동물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느끼는 기쁨과, 그러니까 행복과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남자분들 같은 그런 거잖아요. 외제차 사는 이유가 그 차를 가짐으로써 느끼는 행복과 만족감이 크니까. 운전했을 때 어떤 편이나. 자, 뚜껑이 또 그게 그때 어제 아랫긴가 그때 지워달라고 했던 거. 그 고민 사연 중에 하나가 이제 카니발. 그 카니발이라는 차를 이제 소유함으로써 느낀 행복감과 만족감이 굉장히 크니까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거냐고. 잘못된 게 아니죠. 내돈 주고 내가 사겠다는 건데. 만약에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편취한다거나 빌려가놓고 안 돌려주면 그건 나쁜 거죠. 내 물건을 내 능력으로 사가지고 내가 치고 운전하고 그걸 물건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느낀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거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은 그 소유욕을 통해서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물건을 뭔가 갖고 싶다. 집도 소유욕이죠. 집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일을 계속하고. 힘들어도 일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그런 거잖아요. 내 집까지는. 내 집도 난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 그러면 씨 맨날 뭐 집도 절도 없이 생활하는 건데 그게 과연 행복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히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집이 주는 기쁨이 진짜 크단 말이에요. 이게 내 집이라는 거, 내 집이 주는 어떤 그런 안도감이라는 거. 내 집을 갖고 싶다고 막 그렇게 맹렬히 자극을 줘야 돈 열심히 벌고 모으고 할거 아닙니까? 벌고. 소유욕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아파트 뭐살수 있고, 뭐집살수 있고, 차할수 있고,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결혼까지 갈수 있는 거야? 자식하고 자식을 가지고 싶다. 그것도 나름의 소유욕이죠. 소유욕이 있으면 자식을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돈더 열심히 벌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뚜껑이처럼. 힘들어도. 안 그래요? 근데 나는 너무 무소유만 강조하니까 너무. 난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조금 무소유, 무소유, 무소유. 여러분, 전 국민이 무소유하면 어떻게 될까? 전 국민이. 전 국민이 무소유하면 여기에 뭐 자영업이 뭐 기업이 그싹다 망해요. 국가가 존재를 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팔리지도 않는데. 스마트폰 내놔봐도 팔리지도 않는데. 자동차 쓰면 신보드 내놔봤자 뭐 팔리지도 않는데. 음식점 개업을 해도 누구 뭐 시켜먹질 않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경제가 돌아가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나라 같은 땅에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고 기업이 공장을 짓겠습니까?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경제라는 게 누군가 돈을 써야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이 소유욕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걸 발판 삼아서 어떻게 성장하려고 막 노력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자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원피스를 입고 싶어. 근데 원피스 입으려고 하니까 내가 살이 많이 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 운동을 하면서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 체중 감량도 할수 있고. 그러면 내가 저 옷을 사가지고 입었을 때그 만족감 이를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원하던 옷을 입었을 때, 옷걸이도 딱 들어.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한낱 평범한 소시민일 뿐이에요. 우리가 왜 도인처럼 살아야 됩니까? 도인의 정신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4번 얘기하다가 내가 좀 놓쳤는데, 나 같은 경우에도 소유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고, 돈에도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받고 하면 무슨 원동력을 가지고 또 뭔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월급 안 받고 일하라 하면 누가 일하겠어? 아무도 일안할거 아니에요. 월급 받고 일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승진해가지고 더 많은 월급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직업을 갖고 싶은 것도 소유욕이죠. 직업을 갖고 싶은 거. 원어플링도 직업에 대한 소유욕이 없었으면 공부 그렇게 빡세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종교 철학 이런 거 좋단 말이에요. 내용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100% 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어디 종교에 들어가가지고 일평생 그 종교정신 또 맞두고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할 사람도 없고 맞잖아요. 그 정신만 받으면 돼. 정신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100% 그걸 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좋은 것만 받을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느끼면 돼. 물론 그 무소유라는 책이 좋은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없는 물건도 많이 사고 사치도 굉장히 심하게 부려. 그래서 사치도 안 부리고 필요없는 물건을 안 사면 돼요. 필요한 물건만 사면 돼. 근데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필요없는 물건을 많이 사요. 그냥 순간적인 충동 구매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여러분이 최근에 한달 동안 산것 중에 정말 필요한 것만 샀는지 필요없는 것만 샀는지 보세요. 생각보다 필요한 물건을 산게 많아요. 아니면 포장도 안 뜯는 것도 많고. 언젠가 쓰겠지 하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냥 박스 안 뜯은 그대로 있다거나. 먼지만 쌓인 물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딱 소유해야 될 것. 그런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건 너무 좀 이기적인 게 아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소유보다는 적당한 유소유. 필요한 것만 있는 유소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것만 있는 유소유. 아니, 아무리 우리가 사는 게뭐 아껴야 된다 하지만 살아가는 최소한 물건만 있으면 그게 사는 거야? 아니잖아. 집에 좀 필요한 물건도 좀 있어야지. 그래야 좀 살아가는 재미도 있고 뭔가 편안함도 느끼고 뭔가 살림살이 채워가는 재미도 느끼고 생활하는 재미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무소유적인 삶은 현대사회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적당한 유소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